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1%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까지 1% 하락을 했고요. 또 오르는 종목을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악재도 호재로 해석하던 시장의 어떤 그런 왜곡된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좀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닐 카시카리라는 이제 연준 위원이 나와가지고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된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압박받는,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압박받는 모습 보였고,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수준의 이자율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예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어떤 분은 예, 파월 자르겠다 이렇게까지 지난밤에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든 연준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수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지금 4.5%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달러 가치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씨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분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은 분석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업맨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주식을 매도하고 안정된 주식으로 다시 사는 그러면서 JP모건의 수수료를 엄청나게 갖다 주는 이런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JP모건의 이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면 반드시 분석 그게 분석팀들이 하는 얘기도 같이 들어봐야 됩니다. 아직 분석팀들은 뭐7%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충격받을 일은 아닌데 워낙 이분이 쇼맨십이 강하다 보니까 거의 그 아크 인베스트 그 ETF 수준이죠. 그래서 JP모건 쪽에서도 이제 이런 그 쇼맨십이 너무 강해가지고 시장에 약세장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정부 폐쇄라는 그런 악재도 지금 남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장중에 이제 더 무너지는 상황은 무디스에서 정부 폐쇄가 오게 되면 미국 신용등급이 좀안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그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폐쇄가 됐을 때 역사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변동성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주택가격 지수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이제 2022년도 6월 달에 어떤 그 기록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게 이제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105, 5점 그러니까 예상치가 105.5였는데 103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경기가 좀더 나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한 거고, 내일은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목요일 날 이제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 목요일, 금요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 휴일이지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좀, 연휴를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장중 18%나 급등했던 종목이죠. 피스커 이야기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피스커의 오션 SUV, 이 오션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오션 SUV 보면은 차 위에 태양열 전지판이 그렇게 해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여행을 좋아하고 뭐 캠핑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차일 수밖에 없는데 하루에 300대까지 인도량 늘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드래프트킹스, 이제 스포츠 베팅 회사죠.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JP모건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조금 이제 그레이드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도 37달러까지 또 높여가는 모습이 있었고, 아마존닷컴은 지금 그동안 계속 이제 끌고 왔던 거예요. 이제 FTC하고 어떻게 소송을 할 거냐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아마존닷컴이 지원해오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구 금지 명령을 발부를 해달라. 법원에 이제 이렇게 FTC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 하락한 모습 보였고, 코스트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9%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8억 달러대에서 21억 달러대로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0센트 이상, 66센트 정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은 좋은데, 근데 전망이 그다지 지금 밝지가 않습니다. 소비 관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못 주는 모습이고, 또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더한 거고, 내일 장 열려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이제 배터리 공장 건설 중단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게 뭐냐면은 의회에서 이제 서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 공장 하긴 하는데 왜 중국 기술 갖다 쓰느냐, 우리 기술 해라. 근데 포드 입장에서는 우리 기술, 미국 기술 갖다 쓰게 되면은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장 지어놓고 마이너스 나면 오히려 손이기 때문에 이게 35억 달러짜리 규모인데, 그리고 한쪽에 또 58억 달러에 또 짓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포드하고 지금 의회 측하고 마찰이 생기고 있는 거고, 노조하고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더 몰고 가고 있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지금 자동차 업계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의 픽은 뭘까요?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 가져오셨는데요. 간밤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 5% 가까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리비안 전기차 생산하는 건데, 이 회사는 미국의 정부가 지원해가지고 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공모가 수준까지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다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공모가가 처음에 나왔을 때 78달러였는데 지금 주가가 완전히 20달러대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웹시의 댄 아이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바른 걸음으로 잘 가고 있다. 내년까지 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이제 그 차저 시스템들 쓰면서 더 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뭐 한 14,000대 정도 납품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순이익은 이제 손실이 많이 나고 있었는데 분기별로 봤을 때 좀 줄어드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일단 손절매 구간을 좀 짧게 가면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매수 22달러 보고 손절매는 아래쪽에 20달러 잡고요. 아래쪽에 18달러 이제 잠깐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달러까지 잡아야 되는데 21 2차선 뚫고 볼린저밴드 상승 밀어 올리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뭔가 장타를 가지고 길게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씩 짧게 손절매를 한두 번 하더라도 짧게 잡고 추세를 좀 정확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요 종목도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짧게 아래쪽에 손절매 잡고 가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리비안이었습니다. 매수가 22달러, 목표가 27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